아니 거기 아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 다시 올라가야 돼. 거기 다시 올라가는 길을 나도 찾고 있다고. 이건 뭐야? 다시 올라갈 수가 풍뎅이야. 없어.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날 잘 찾아봐. 물 밑에 뭐 있나? 주주. 여기 뛰는 건가? 아, 뭐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가 있어요? 내 눈엔 안 보이지 왜?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 왜 또 내 눈에만 안 보여? 사다리가 안 보이는데? 사다리가 안 보여요. 아, 저기로 뛰는 거구나. 여기로. 아하하! 오호! 오케이, 오케이. 사다리가 아니고. 진짜 뭐가 생겼다. 여기서 어떻게 가지 이제? 길이 생겼을 뿐인데? 아까 생긴 길 어디야? 어디야? 아, 얘가 올라갔구나, 얘가. 아, 얘가 올라갔어. 아, 그냥 위에서 그럼. 아, 근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 저기 홈이 있나? 뭐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잡고 왠지 여기 홈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치 그치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치 그치. 아 여기더구나. 여기로구나. 하나씩 맞물리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서 여긴 길이 없어서 왼쪽을 가야지. 왼쪽이야? 왼쪽을 잡아야지. 잡을 수 있어? 몰라. 잡아야지. 못 잡나? 아. 다시. 처음에 물에 빠지고 시작하면 두 군데는 올릴 수 있는데 반대쪽은 길이 없다고요? 일단 들이대 보래. 네. 올라가세.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올린 기둥을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 올린 기둥 다시 내려야 한다고요? 아 저쪽으로 가는 거네. 저쪽 먼저 하는 거네. 갈고리 걸어서 이쪽 먼저. 그치.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이쪽 반대쪽으로. 맞지? 바로바로 뛰는 건 아닌가? 아니야. 아니구나. 바로바로는 아니야. 지금 올린 기둥을 나중에 올리면 된다고요? 아 랜드스피어님께서는 두 군데밖에 못해서 결국 로딩하고 다시 하셨다고. 아 진짜요? 우리 뭔가 꼬이면 이것도 퍼즐인가? 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잡으면은 뭔가 막 돌아간다. 톱니바퀴 같은 게 맨 위로 올라왔죠? 풍뎅이. 어? 뭔가 껴진다. 껴졌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올라간 거지? 어 뭐가 또 나오겠지. 힘들어 뛰어봐. 얘가 그렇지. 얘 올라왔네.
여기서. 아, 여기 길 생겼다. 반대에서 이쪽으로 뛰어야 되나 보다. 어. 아닌가? 하여튼 네 개를 다 올려야 되네. 훅. 나이스. 올라왔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볼까? 전경을? 어, 일단 저기로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어? 이제 다른 쪽은 방법이 없어졌다고요? 어, 진짜요? 어, 그렇네? 갈 수가 없네? 어,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처음부터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 뭔가... 아... 건, 천장에 뭐 건... 첫 번째 기둥을 갈고리로 걸어서 다시 내려야 하는데. 갈고리 걸어봐. 아, 저기 갈고리 걸을까? 응, 걸어갖고 당겨봐. 됐어. 여기. 이거 맞아? 이겨봐. 첫 번째 기둥이라니까? 아까 올렸던 거. 올렸던 걸 이거? 말하는 거잖아. 어. 첫 번째 기둥? 어. 요 밑에 뭔가 있잖아. 요 밑에 뭐? 아니, 오른쪽에. 요거 내렸던 그게 있잖아. 요거. 이거? 내려봐. 당겨봐. 아, 내려가잖아. 되네요. 그래야 길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건너가갖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이쪽으로 가갖고 끝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뛰어갖고 그쪽으로 끝으로 이렇게... 못 가. 왜 그쪽으로 못 간다고? 왜 못 가? 아, 지금 여기서 갈 수 있구나. 어. 아. 바로. 바로 아니라니까. 위로. 바로 해도 돼. 바로 가야 돼 여기서, 그치? 바로. 왼쪽. 바로 뛰어. 나이스. 그치, 그랬어. 그 다음에 얘를 내려야 되는 거야. 내려야 되는 거야. 쟤를 먼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 애를? 응? 왼쪽 애를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반대편. 다른 것도 똑같이 하면 되지. 어차피 내려갈 거 아니야. 잡는 순간 내려갈 거 아니야. 왼쪽으로 바로 가, 그러면. 왼쪽? 내려가지 마요. 어. 그니까, 잡고 뛰어서 왼쪽으로 바로 가. 알았어. 바로 위로. 왼쪽. 나이스! 그치. 좋아! 아, 여기 바로바로 어? 바로 뛰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안 내려갔네? 어, 안 내려가. 좀 이따 오면서 해. 아, 오면서 하. 그러니까 네. 내 말이 그거라고. 내 말이 그거라고. 어, 오케이. 그리고 제작자가 전부 고려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뛰어. 반대쪽으로 못 뛰어. 못 뛰어. 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라니까, 뭐든. 바로바로 했나? 해도 돼. 그냥 무조건 다 바로바로 바로 해. 떨어져. 떨어지면 안 돼. 이쪽으로 뛰어, 그러면. 이쪽으로 뛰어서 다시 해요, 그러면. 해보고. 갈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라고. 그 뭐든 빨리빨리 해.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 예. 올라가. 올라가서 얘를 다시 올려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 얘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어차피 그런 거야? 아이씨. 아까도 빨리 했어야지. 일단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하던 거. 올라가서. 야, 근데 아까 그 봉 내려가는 것 때문에 빨리, 거기서 빨리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 원래 이 게임 빡치죠? 가. 어머. 좀 가. 아! 아이고. 다시 올라가. 아우! 이거 이렇게 융통성 없게 만들어놨어, 이거 게임을. 그죠? 아우, 진짜. 올라가. 이거 되게 융통성 없게 만들어놨네요. 아, 씨, 빡치네. 아, 아르 112님께서, 122님께서 이거 하시다가 중간에 접으셨구나. 아, 짜증나. 끝났어? 아, 끝까지 매달려있어. 아, 끝까지 매달려야 돼.
어제 어제 버거 때 접을 뻔했죠. 자 올라간다. 아 처음에 사다리 내려오면서 안쪽부터 내리면서 하면은 빨리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쪽이었는데 제가 떨어져가지고. 패드로 리듬 체조 한다고요? 빡쳐서 올라가 내리고 자 내렸습니다. 액박 패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그 싸구려 패드인데 액박 패드로 인식을 시켜놨죠. 간다 좋아 올라가서 여기가 문제야. 여기서 빨리 그 로딩이 답이라고요. 자 여기서 뛴 다음에 위로 뛰고 자 왼쪽으로 빨리빨리 가서 자 뛰어 그렇지 나이스. 자 뛰어서 또 위로 뛴 다음에 위로 뛴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가 나이스. 오, 잘했다 좋아. 잘했다 여기서 가자마자 바로 가야 돼. 뛰어 뛰어. 아 왜 안 뛰어져. 아 진짜 타이밍을 봐야지. 아 근성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아! 또 다시 해야 돼, 씨. No! 그죠? 아. 이름 있는 패드긴 합니다. 캐로로 중사 뽀로로 전용 패드. 애기들. 그죠? 애기들 게임 패드예요. 애기들 거. 사이즈 좀 작은 거. 캐로로 중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어우 짜증나라. 이제 파란색입니다. 애들용. 이 사다리 내려도 된다고요? 거기서? 이거를 액박패드로 인식을 시켜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손 사이즈에서는 잘 맞는 작은 패드. 오. 아, 이상한데 걸렸다. 잠깐 이쪽으로 나와갖고. 다시. 색깔이 이쁜가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 지혜님, 파란색 좋아하시는군요. 다시 가보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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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한번 해볼까? 응? 하. 좋아, 다시. 라라, 라라야. 아, 막쳐. 아. 예, 액박 정품 패드가 비싸서 못 사고 있습니다. 라라. 저희도 사고 싶었어요. 올라가자. 자, 지금 멘붕 될라 그런다. 자, 잘 좀 해봐. 가봅시다. 들어가. 아, 이게 저절로 줄어드는구나. 나이스. 좋아. 가서 제자리 점프. 왼쪽 점프. 나이스. 좋아. 간다 간다 간다. 올라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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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그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 아. 타이밍을 맞춰서 눌러. 그냥 막 누르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서. 안 되냐고. 안 돼. 여기서 그냥 하자. 대충은 어떻게 되겠지. 여기 먼저 하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아무도 못 해. 미치겠네 진짜. 아, 그냥 내가 할게. 응? 안 되잖아. 돼. 똑같은 장면은 뭐야 이게. 자, 다시.